자,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유명한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여러 시간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서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서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잘 준비된 자를 들어쓰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 준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까? 칼과 창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칼과 창이 아닌 바로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래서 5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닌 이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물매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변변한 무기가 없었던 예전에는요, 이 물매가 전쟁터에서 굉장히 유용한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왼손잡이 용사 700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20장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른 것이 아닌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칼과 창이 아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목표를 맞추는 것에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을 물매에 던져서 목표를 맞추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칼을 쓰는 것보다도 물매에 돌을 던져서 목표를 맞추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 익숙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처럼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 그리고 내게 익숙한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실 때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도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지팡이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 5천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아니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익숙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씨는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우리 교도 여러 차례 오셨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목디스크와 이 노화 현상이 겹쳐가지고 이제는 거의 전신마비가 돼서 더 움직이지 못하고 예전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은 어쩌면 이 송명희 시인에게 있어서는 골리앗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진 재물이 없지만 남보다 가진 지식이 없지만은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그 뒤틀린 입으로 1500회 이상의 간증과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 뒤틀린 손으로 24권의 책을 썼습니다. 오늘도 송명희 씨는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자신의 인생 앞에 놓인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편 78편 이 70절과 71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천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전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다윗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물매에 돌을 던지는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이 시대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없는 것만 보지 말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훈련하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다윗처럼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내가 아무 때든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훈련합니까?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 그분은 1986년 19의 나이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최연소로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수성무용수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무용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분우와 드라당스를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수진 씨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한지 아십니까? 하루에 네 켤레에 이 토슈줄을 갈아 신으면서 하루에 19시간씩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박지성 선수와 이 발레리나 김수진 씨의 발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때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으면 여러분 발의 모양이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변형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여러분 발의 모양이 저렇게까지 울퉁불퉁하게 변형되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이영표 선수도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은 굉장히 왜소하잖아요. 키도 작고. 그렇지만 정말 그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쓴 책을 보게 되면 줄넘기 천 개를 2년 동안 매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꺼번에 못하니까 100개를 10번씩 했는데, 여러분 2년 뒤에는요, 줄넘기를 2단 뛰기 있잖아요. 2단 뛰기를 하루에 천 개를 했는데 그냥 단 한 번에 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다윗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일에 다윗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고 그 일에 최고의 명사수가 되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과 실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이 사울왕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이렇게 말하죠. 3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의 힘과 실력과 노력으로 양의 새끼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곰과 사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이렇게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4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느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예?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라는 거예요.
47절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고 자신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지만 그것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실력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말은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나아가 승리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가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었으십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정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내가 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 싸우는지, 내가 왜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 싸워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4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4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온 땅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전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47절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더 나아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7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잖아.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나아갔습니까? 사울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시대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이 골리앗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울왕과 그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합니까? 목적이 분명한 자입니다. 다윗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내가 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 싸워야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할 때도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심지어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런데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소요리 문답 제1문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고 투수 중에 한 사람인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아내와 함께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 믿으며 인생을 항해하고 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그는 나는 야구선수이기 전에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야구선수이기 전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의사이기 전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사이기 전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늘 그렇게 말하고 시즌이 끝나면은 아프리카 잠비아에 자신이 세운 보육원으로 선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짧은 인생을 살지라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배우는 학생에게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지만 내가 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든 토조도 말하기를 거룩한 일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느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세상의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합니까? 누가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쓰임을 받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물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목적이 분명한 자를 찾으십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철저하게 훈련되고 준비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잘 준비되고 목적이 분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의 모든 성도님들,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